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갱신리츠 교인 13명에 대해서 지난 5일 제명과 출교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동서울노회 재판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예장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사랑의 교회 갱신이 즉 교인 13명을 제명 출교한 것은 교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극단적 처벌인 출교를 서슴지 않는 것은 교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사자 본인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13명 출교 처분은 교권 남용입니다. 명백히 교인을 교적으로부터 삭제하여 내어쫓음을 뜻하는 출교의 처벌은 기독교 형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이 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 자격으로 동서울로의 재판에 참석했던 신동식 목사는 단한 번의 심리로 교인 13명을 제명 출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목사는 또 이번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며 교인을 제명 출교하는 판결을 이렇게 쉽게 내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도가 출교당하는데 단한 번의 심리로 판결을 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맞지 않은 문제고. 개혁연대는 재판 과정에서의 불공정성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재판 장소에 피고, 즉 갱신이 교인들이나 피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강행한 점, 그리고 2차 소환 당시 피고 변호인의 부재로 재판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동서울로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교회 측은 교인 징계와 관련해 개혁연대의 기자회견이 갱신이 교인들의 한풀이장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개혁연대 내부부터 진정한 교회 개혁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7위 된 13명은 다음 달 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출교가 확정된다며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